폐기하자, 국회를 해워싸자 라고 최초로 주장했던 사람이 저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주장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큰 소리로 얘기하잖아요. 국회 본회의장 앞에 다 들립니다. 불시하네. 국가의 최고 통치자로서 그 큰 재난 사태에 무슨 일이라도 했어야 될 그 귀중한 골드타임에 세월호 7시간은 지금 커다란 퍼즐의 아주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저희 세월호 진상규명은 아직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7시간 흥정 말라! 7시간 흥정 말라! 질러주십시오! 아이, 괜찮아요. 어제 이름 안 불러도 됩니다. 집시법은 헌법의 하위법입니다. 근데 우리 헌법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리고 헌법 1조 2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헌법 65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시에는 국회의원은 탄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그 탄핵을 심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헌법 1조 1항에 의해서 주권자인 국민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권리가 있죠. 만약에 탄핵이 부결되면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줘가며 우리가 못해 살릴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헌법에 보면 아직도 그 국회의원을 국민의 손으로 탄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면 3분의 1을 제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압력을 넣고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는 국회의원은 제명시키고 그리고 해산시키는 것이 옳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촛불을 계속 들고 가서 국민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제 얘기는 길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멋있다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거니까 여러분들 마이크 들고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오고, 그리고 아이고 진짜 비오는 날에 이래 사람들 고생시키면 곤란합니다. 그죠? 그죠?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이러십니까? 아이고. 네, 구호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 들읍시다. 주최자에게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을 석방하라. 청와대는 대통령을 석방하라. 청와대는 대통령을 석방하라. 경찰은 국민의 명을 받들어라. 경찰은 국민의 명을 받들어라. 박근혜는 최순실과 만나라. 박근혜는 최순실과 만나라. 내려오라. 죽이진 않겠다. 내려오라. 우리와 함께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밥도 먹고 공주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잘 살아보자. 청와대는 대통령을 석방하라. 청와대는 대통령을 국민 곁으로 돌려보내라. 아이고 성실하더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처음 듣는 건데 엄청 잘 따라하시네. 엄청 잘 따라하셔.